오늘 2024년 5월 6일자 기사예요. 서울경제. 아프리카에 더 공들이는 중. 핵심 강물 독점 사할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오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코발트, 니켈 등 현지 채굴 확대. 리튬 생산은 작년보다 3배 늘려. 서방 견제에 맞서 자원 무기화 총력. 뭐 이게 중국이 이러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죠. 그전부터 그랬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정치 코멘터리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무관심하고 전혀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이 희토류,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애쓰고 있지만, 중국은 일찌감치 검은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키우는 양상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하고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그쪽 나라하고 여러 가지 그 교류를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희귀 광물 때문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이 희귀 광물이 그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반도체 재료나 핵무기 재료나 첨단 기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런 쌓을 때 필요한 지하자원 광물들이, 희귀 광물이 우리 지구상에 얼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희귀한 것이 집중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북한이나 또는 뭐 그 희귀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 그런 아프리카 나라에가 이런 희귀 광물인데, 그 나라들은 그걸 개발할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쪽을 가서 교류하면서 독점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약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세계는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또 주목하게 되죠.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조치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 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65%가 중국산인 상황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가 흑연이 많이, 연필심이 흑연이잖아요. 그걸 많이 지금, 우리나라도 흑연이 뭐 생산되고 있죠. 아프리카 핵심 광물 생산 매장 현황 이래서,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13만, 매장량은 360만, 리튬은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 생산량은 2,100, 매장량은 4만.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 비해서 매장량 별로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다 이것도 떨어진다는 소리죠. 흑연은 모잠비크가 생산량은 17만이고 매장량은 2,500만. 니켈은 마다가스카르가 4만 5천, 매장량은 1억 5천. 망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80만, 매장량은 5억 2천만. 망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가 많이 있네요. 이게 이제 2022년 매장량 2021년 기준으로, 자료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했다고 나오네요. 중국은 흑연 매장량이 전 세계 3위일 정도로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흑연을 다량 들여와 가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건 아끼고. 옛날 미국이 자기 석유는 개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여오고, 그건 이제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매장량을 다 써버리면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매장량은 막 석유 같은 건 그냥 두고 다른 나라에서 많은 수입을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이 그걸 자기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흑연을 다량 들어와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건 안 쓰고. 중국은 코발트, 니켈, 리튬, 백금 등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도 아프리카에서 채굴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채굴을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전 세계 핵심 광물 중 코발트가 70%, 백금족이 90%, 망간이 50% 이상 보유하고 흑연, 니켈, 리튬 등도 생산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 지역이랍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나라들과 교류하고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그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짐바브웨, 말리, 에티오피아, 콩고 등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올해 채굴할 리튬 생산량은 지난해 에 비해 300 이상 늘어날 것을 전망됩니다. 다른 나라에 매장되는 것들 다 많이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국은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핵심 광물 독점력을 키워왔습니다. 자원 보유국의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인프라 건설을 도운 뒤 그 대가로 자원 개발권을 얻거나 원자재를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그 나라 뭐 도로를 잘 뭐 해주고 나서 그 나라 핵심 자원 뭐 지하 광석 광물들을 지하 개발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 중국 푸단대 녹색 금융 개발 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1대1로 참여국의 전년보다 114% 증가한 총 217억 달러 약 29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나서 거기서 자원 개발권을 얻는다는 거죠. 같은 기간 아프리카 1대1로 회원국과 체결한 건설 계약 역시 전년 대비 47% 급증했고 총 투자 규모는 217억 달러에 달해 158억 달러 약 21조 원이란 거예요. 뭐 핵 재료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인공위성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광물질이 굉장히 저기 이제 거의 고갈돼 버리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47% 급증했고 총 투자 규모는 217억 달러에서 달해 158억 달러로 21조 규모의 중국 투자를 유치한 중동 국가들을 제치고 1대1로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 중동 국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국은 검은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수십 년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여러 번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언급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발빠르지 못해요. 늦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당장 급한 이제 뭐 이런 삼성이라든지 이런 LG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개인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이걸 이제 하기에는 참 벅차겠죠. 국가들을 제치고 1대1로 최대 수혜 지역이 됐다. 이처럼 중국은 검은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수십 년간 기울이고 있고 중국 외교부장이 1991년부터 올해까지 34년간 새해 첫 방문국으로 아프리카를 찾을 정도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 똑똑한 일이에요. 이게. 잘한 일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그 많이 그 앞을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발빠르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 나의 경청취적 코멘트는 앞으로 전기차나 반도체 핵 원료가 되는 저 첨단 기계에 들어가는 많은 희귀 광물들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무기가 됐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총 군수 물자만 무기가 아니에요. 이제 식물 공유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이 무기화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광물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광물 반도체가 또 무기가 된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 희귀 광물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희귀 광물들이 아프리카나 미개한 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는 이런 광물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미개발일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자기 나라에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채굴권을 주어서 매장된 것을 따가는 계약을 주로 해왔습니다. 자기 나라에 어떤 뭔 개간시설 이런 것들 해주고 나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에 투자해서 해주고 대신에 채굴권을 따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중요한 광물을 중국에서 판매 금지를 하자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공을 들이고 그들의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해 독점권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세계 1위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입증되진 않았지만 뭐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량이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북한에서 스스로 핵을 개발할 정도로 핵원료가 되는 광물이나 반도체 첨단 기술에 필요한 광석이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아주 골고루 많은 지하자원이 북한에 매장돼 있어서 그 지하자원의 표본실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광물이 있는데 그중에 희토류 같은 건 희귀 광물은 그 매장량이 북한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에 대한 무개념으로 팔짱 끼고 있는 사이에 중국과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와 연합하거나 독점하여 희귀 작물을 매점매석하거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과 교류하여 관계 개선에 나가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쌈짓만 하지 말고 해외에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라든지 또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또 그 나라들과 또 광물을 그 저기 그 계약하는데 중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지금 뭐 우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이제 저 수준을 높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희귀 광물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같은 또 북한에 있는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서울경제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 아프리카에 더 공들이는 중국 핵심 강물 독점 사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